네, 저에게 있어서 춤은 잠깐만요. 예술요? 예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쭉 살다가 꿈에 꽂힌 적이 있어요. 뭔가를 거기에 빠져서 살 수 있다는 건 꿈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춤꾼이라고 얘기를 하죠. 춤을 추면서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너무 지치기도 하고 감동을 얻고자 공연장을 찾아오는데요.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겪게 하고 쉬어감을 권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으면 다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또다시 무대에 서게 하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 제 인생이기도 하고요. 사람의 진심이 없으면 그게 과연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요?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내는 것. 얼마나 자연스럽게, 담담하게, 현란하지 않게 이거를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굉장히 매력 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쁜 음색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. 자기 꿈이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음악만 들어도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내가 이런 음악을 왜 진작 안 듣고 이제 와서 이제야 내가 이걸 듣나. 자기 꿈을 펼쳐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